대통령이 3.1절 메시지를 우리가 잘못해서 식민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일자리를 개시했다라고 하는 게 저 목사의 언변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바로 일어나느냐. 소녀상의 머리에 세방치로 가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세요. 이건 가장 찍은 일입니다. 올해 3월 8일. 김장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올해 3월 8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소녀상의 모습이에요. 얼굴에 폐혈을 가합니다. 강제 동원 제3자 변제 방식 이후에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독일의 카셀 대학에 있는 소녀상은 철거되어 버렸어요. 새벽에 오늘도 3월 8일까지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역사를 부정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역사를 은폐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역사에서 지금 쭉 지난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왜 거꾸로 뒤집으면 되는 거죠. 그것이 그 왜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걸림돌이구나. 역사 자체가 걸림돌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이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는 그것을 부정하게 하고 있는 그 왜를 거꾸로 해결의 방법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역시 저는 포기하지 않는 것, 연대하는 것, 싸우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녀상의 비내자는 어떤 의미예요? 부산의 소녀상에 있는 비내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응? 연대. 비내자에 제가 앉은 자리예요, 이 자리는, 이제는. 피해자들이 돌아가신 자리예요. 김복동이 제가 앞에 얘기했죠. 저승 문턱까지 갔더니 아직 해결 안 해서 다시 돌아왔다. 누구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앉을 자리입니다. 김복동이 앉았던 자리는 윤미향이 앉을 자리고 우리가 앉을 자리다. 윤석열이 앉을 자리는 아니야. 윤석열은 거기서 내려오게 된다. 이게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경험을 한번 했어요. 그 뜨거운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자, 그동안 역사에서 해방이후 역사에서 국가와 국가가 협약을 맺은 건 수포로 돌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전율이에요, 이거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물론. 촛불이 만든 거예요. 촛불이 뭘 만들었느냐? 아까 2015 한이라는 핵심이 뭐였습니까? 이것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다. 다시는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 성노예라고 부르는 것도 비방중상이다. 소녀상을 철거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잖아, 윤병세가. 그런데 촛불로 거꾸로 뒤집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인 해결이다 라고 윤병세가 선언했던 것을 대통령의 목소리로 해결이 될 수 없다. 자, 혹자 얘기할 수 있고 문재인의 얘기지 정부 얘기 아닐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2018년 1월 9일에 2015 한일합의는 위안부 문제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이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합니다. 헌법재판소도 2019년 12월 27일에 2015 한일합의는 법적 구소영역이 있는 조약이 아니다. 그래서 당연히 법적 조치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2019년 6월 17일 화해치유재단도 완전히 해산됩니다. 법적으로. 2015 한일합의는 아무리 윤석열이 살았다라고 하지만 뭡니까? 2015 한일합의는 무효화되었다. 2015 한일합의는 무효화되었다. 누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 얘기 계속해요. 2015 한일합의는 파기되었어요. 이미 파기되었어요. 이거 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 정부가 했다고 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거꾸로 파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우리의 목소리로 2015 한일합의는 무효화되었다. 2015 한일합의는 이미 파기되었다. 화해치유재단도 해산되었다. 따라서 뭐가 남았습니까? 지금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서 받은 돈 104억 원을 그 국고에서 별도로 여성부의 양성평등 기금에 일본 정부에게 돌려줄 돈으로 마련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안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 돌려줘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완전히 깨끗하게 됩니다. 여성부가 갖고 있는 2015 한일합의에 일본 정부에게서 받은 돈 10억 엔 그거 돌려줘라. 그 얘기를 계속해. 그거는 절대로 우리 정부가 쓰면 안 된다. 이게 바로
2021 하니라면 이제 정부가 했던 조치, 국민이 목소리로 완전하게 깨끗하게 된 조치, 그게 남아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일을 만들 수 있다. 왜? 왜 우리는 이거 못해요? 왜 독일 총리가 희생자 무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왜 기시다가 피해자 앞에 와서 무릎 꿇게 하는 거 못합니까? 할 수 있다고 해요. 그죠? 기시다가 망향의 동산에 와서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해서 그 할머니들 묘역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또 총리가 되면 독일처럼 다 그들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 사죄 메시지를 전하고 정치를 시작하게 하는 것, 왜 우리 못합니까? 그죠? 지금 평화로가 다시 혐오와 폭력으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50명도 참석 못하고 있어요, 수요시에. 다들 지난 3년 이후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윤미향만 상처를 받은 게 아니고 운동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스스로 통제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나는, 그곳에 나가는 걸 꺼려하고 있어요. 왜? 윤미향을 구속하라! 미안은 진짜 미안은 아무도 없다. 김학순도 가짜다. 김복동도 가짜다. 김원옥도 가짜다. 그걸 엄마부대 공사대 등 그 보수단체들이 연합뉴스 앞에서 진을 지구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수요시 바로 앞에까지 와서 공격을 합니다. 수녀님들이 주관을 했는데 수녀님들한테 당해서 온갖 욕설을 다 퍼부어요. 다시 그 아스팔트가 되었습니다. 혐오와 폭력이 넘치는 아스팔트를 다시 평화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통일로, 인권 회복으로, 굴욕 역사를 자주의 역사로 바꿀 수 있는 역할들 누가 하느냐? 바로 우리가. 임진각에는 쌍둥이 소녀상이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에 갈 소녀상입니다. 기론업은 지금 병이 들어 누워 계시고, 그리고 고향이 북이었던 우리 박순희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갈 수가 없어요. 이제 통일이 되면 그 길도 활짝 열려 위안부 할머니들이 마음대로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곳, 그것도 역시 일본 위안부 가족들이다라는 것, 다시 우리가 통일을 꿈꿀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우리나라가 세월이 하나 저는 한 발자도 선택을 몰라서 남북 통일에 대해서 전쟁 없는 날, 다시는 우리 대판 같은 이런 비극이 안 생기도록 전쟁 없는 나라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목적대로는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바라는 것이 저희들의 소원입니다. 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그죠? 김복동이 여기에 다시 살아왔다고. 할머니가 꿈꾸셨던 것, 자주 외교를 실현하는 것, 일본군 위안 문제를 뿐만 아니라 강제동원 문제를 제대로, 부정당하는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원상회복시키는 것, 또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분단을 넘어서 통일로, 평화로, 그리고 고향으로 마음대로 편하게 갈 수 있는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함께하고, 내가 김복동이다. 내가 김복동이다. 내가 김복동이다. 그죠? 이제 비로소 저는 할머니가 안심하고 다시 저 저승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도 없고 편안하게 저승 문턱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저승 가서 편안하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도록 마지막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두 시간 동안 외국인 여러분들 한 사람 유명 기존의 한 사람으로 만든.